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대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스냅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40%가 넘게 떨어지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함께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스냅도 제자리로 돌아갔네요. 지금 이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그 굉장히 수혜를 받던 지금 특히 온라인 모바일의 강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 이게 본인의 실력이 아니었던 건가 참 신기루같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지금 뭐 온라인으로 요즘 명품 많이 사서 김혜수 씨나 주지훈 씨가 선전하는 거 거기서 명품 사신 분들 많죠. 뭐 물론 샤넬 오픈런을 해서 직접 그 매장에서 줄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온라인 명품이 검증이 많이 되고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많이 샀잖아요. 그런 것들의 원조격인 파페치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달 팬데믹 이전 시점으로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넷플릭스도 2020년 3월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17년도 9월달 수준의 주가 흐름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애쉬라는 종목도 있죠. 우리 그 외부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방에서 손뜨개질을 해서 뭐 손수건도 만들고 뭐 수공예품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에 올려서 팔던 그런 회사도 지금 2020년 3월달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고요. 그리고 스냅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유튜브, 트위터 요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좀 보안 철저한 거 쓰시는 분은 텔레그램 쓰고 그런데 이제 스냅이라는 스냅챗을 운영하는 스냅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스냅도 지금 2020년 3월달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의 공통점은 지금 애플, 구글이 저렇게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애플, 구글이 만약에 저렇게 가면은 미국 증시는 그냥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애플, 구글은 저렇게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랑 구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워렌 버핏은 모든 명예를 잃었겠죠. 애플에 지금 40%가 바뀌어 있으니까요. 근데 애플, 구글은 생태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진 않는데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이 왜 2020년 3월 달에 그 제로 베이스로 돌아갔을까? 지금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그 수혜를 많이 봐서 어떤 그 가장 정점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돼 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스냅과는 다르게 지금 뭐 어제 사실 이것 때문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다 하락을 했거든요.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까지. 근데 그 이 스냅이라는 이 회사가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스냅이라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시장 심리가 취약하다는 거겠죠.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다가 22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았는데 이 이유가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 그래서 분기 매출하고 순익 예상치 범위에서 낮은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컨센서스에서 가장 밑단에서 주가가 나왔다는 거죠. 흐름이, 실적이. 그래서 지금 에번 스피걸 스냅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치솟고 공급망도 위기고 인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실적 악화의 원인이고 그래서 앞으로 1년도 뭐 지난 1년간에 2,000명을 새로 채용했는데 그거의 4분의 1인 500명밖에 못 뽑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구글은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메타, 페이스북, 모회사, 로쿠, 핀터레스트까지 지금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핀터레스트 23.64, 스냅은 43%.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 핀터레스트가 외국에서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쓰거든요. 이게 약간 인스타그램의 초반에 밀렸잖아요. 비슷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작은 회사들이 급락을 했고 사실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라던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같은 경우는 한 자릿수 하락률이었어요. 사실 이게 좀 과도하게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과연 이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인가.
이 지금 스냅에서 PC라는 거를 출시했는데 우리 그 방송에 보면은 드론으로 되게 멋있게 촬영해서 막 사실 막상 가보면은 저런 여행지가 저렇게 멋있나? 그러니까 위에서 항공 촬영을 하잖아.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방송에서 봤던 거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위에서 하늘에서 전체 풍경과 함께 찍어주니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저렇게 방송국 촬영처럼 찍을 수 없을까? 근데 그 방송국 촬영 드론 장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스냅에서 PC란 거를 출시했는데 이게 1인용 그 셀카용 드론이에요. 그래서 되게 조그맣게 그 작은 미니 피자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손에서 띄우면은 알아서 올라가서 우리 그런 촬영 있잖아요. 그 해변에서 누워있는데 우리 기껏해야 뭐 셀카봉 느려가지고 찍어봐야 뒤에 모래밭 조금 나오는데 거기서 방송용 촬영 드론으로 찍은 거는 막 이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해변에서 썬베드에 누워있는데 거기서 나를 딱 훑은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에메랄드빛 해변과 함께 나를 찍어주잖아요. 그 드론으로. 그거 하고 싶잖아요. 나도 그런 거 찍어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스냅에서 PC란 거를 출시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이 이 스냅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요런 거에 연관된 그 사업을 하는 애들은 타격을 받겠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연관된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 뭐 SNS를 한다던가. 이렇게 인터넷에 어떤 챗 기능이 있다던가. 요 그 스냅도 마찬가지고 SNS가 결국 이 플랫폼에 사용자들을 많이 모으면 광고가 붙겠죠. 그걸로 이제 광고 수입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요런 식으로 이제 뭐 드론 배달이라던가 드론 촬영 뭐 이런 기술 아니면 또 나가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런 그 최신의 기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수혜를 받았었던 그 업종이자 섹터에 해당되는 것은 스냅의 급락이 우리나라 오늘 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유의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좀 받을지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른 이유로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스냅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빠질 거예요. 근데 이 스냅의 급락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겠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하는 사업이 결국 비대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2021년도에 그 가장 뜨거웠었고 거의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까 지금 제일 많이 극단적으로 내려간 것들 보여드렸죠. 넷플릭스, 파페치, LC, 뭐 스냅 다 제자리. 혹은 제자리 이전으로 가버렸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가버렸다고 주가가. 근데 네.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거의 그 수준에 다다르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20년 3월 원점으로 되돌아가야지 그때서야 하락이 멈추고 거기서 이제 좀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거기다가 스냅의 급락은 결정적인 지금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네이버 임원들은 이미 이거를 자 스톡 옵션을 다 받아놓은 상태죠. 네이버나 이 정도 기업이면은 그 연봉 올려주는 것 이외에 스톡 옵션을 줍니다. 근데 스톡 옵션은 주식에 관련된 옵션인데 어쨌든 옵션이 뒤에가 옵션이죠. 옵션. 옵션은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뭐 얼마에 팔 수 있다, 얼마에 살 수 있다 권리를 준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그 행사가에 도달되지 못하면 꽝이 되는 거예요. 꽝. 꽝이면 뭐죠? 우리 뽑기에서 꽝 나오면은 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얼른 팔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네이버 주가가 26만 6천 원인데 2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이 그렇게 부여를 받았다. 내가 입사해서 성과가 좋아서 받았을 때 그럼 지금 26만 6천 원인데 6천 원만 내려가면은 나는 2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주가가 25만 9천 원을 가버려요. 그럼 26만 원에 누가 바보가 25만 9천 원에 지금 시장에서 25만 9천 원인데 26만 원을 왜 삽니까? 시장에서 사면 1,000원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내가 지금 행사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 무슨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얼른 처분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 임원들이 2019년에 스톡옵션 행사를 주로 2019년에 받았기 때문에 야, 이거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6만 원이 아니라 지금 그냥 기준으로 한 거야. 26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면은
지금 2021년 7월 달이면 46만 원을 갔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46만 원인데 나는 26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6만 원에 살아서 시장에다가 46만 원에 팔면 주당 20만 원을 먹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임직원들도 그렇고 그 시장에서도 그렇고, 아니 네이버 이제 뭐 80만 원, 90만 원 가는데, 야 그러면은 80만 원 가갖고 행사해갖고 주당 60만 원을 벌지, 뭐하러 20만 원 여기서 이거 벌고 마라. 너네 임직원 잘 알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배를 더 갈 건데 뭐하러 파냐. 근데 거기서 지금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야. 야 이거 주당 20만 원이라도 먹을 걸, 응? 괜히 80만 원 얘기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해서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막 팔고 있어요. 지금 2분기 들어서 행사한 물량만 지금 59,950주를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하셨어요. 임직원분들이. 매도 금액만 30억 원이고요. 지금 2분기 행사된 물량 중에 아직 시장에 풀리지 않은 주식이 136억 원이 아직도 있어요. 스톡옵션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은 1920억 원이고 행사한 물량 중 풀리지 않은 주식이 136억 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네이버가 또 뭘 그 80년대생 MZ 세대분 그분이 대표로 바뀌셨잖아요. 그분이 들어오고 나서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아까 스톡옵션은 옵션이니까 행사가가 미달돼 버리면은 그게 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말고 3년간 매년 10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주는 스톡 그랜트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예요. 이 임직원들한테 주는 스톡옵션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 이 스톡옵션은 말 그대로 그냥 옵션이니까 행사가가 미달되면 휴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스톡 그랜드를 도입해서 이거는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최소 보상액은 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임직원분들이 야 스톡 그랜드 받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스톡옵션처럼 행사를 안 하니까 물량 부담 없는데 존버하는 것이죠. 지금 전부 네이버 이 직원분들 이거 스톡 그랜트 받아서 처음에 좋아하셨던 분들 지금 그냥 이거는 야 그냥 딱 나 퇴사할 때까지 계속 갖고 있으려 뭐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거고, 스톡 그랜트는 스톡 옵션은 지금 행사가에 미달될까 봐 얼른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톡 옵션 이 행사되는 물량이 굉장히 압박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 네이버 카카오가 처음에 잘 나갈 때는 막 키워주고 규제도 다 풀어주고 이랬잖아요. 지금 너무 커버리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야당이 되었죠. 이전에 그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그렇죠?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엄청 이거를 사실 물고 늘어졌었죠. 이 포탈에 올라가는 뉴스가 다 엉터리다. 근데 이게 편집권을 뺏어야 된다. 그래서 뭐 네이버가 뭐 한 발 물러서고 있는데, 네이버는 우리의 알고리즘대로 되는 거고 알고리즘은 공개할 수 없고, 그 알고리즘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무슨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당이 된 지금 정권을 잡은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 전에 있었죠. 출범하기 전에 뉴스 서비스 배열 알고리즘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나 그것 때문에 확증 편향과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한다. 이 숙주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마치 무슨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네. 얘기를 쓰면서. 그래서 전문가 중심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그거를 뭐 입맛에 따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네이버가 예를 들어 그럼 최악의 경우 편집권까지 뺏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왜냐면 그게 민감하잖아요. 사실 이게 뉴스가 어떤 뉴스가 타이틀이 맨 위로 올라가는 거에 따라 특히 정치권에서는 너무 민감하고 네. 경제 문화 쪽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뭐 스포츠 연애야 조금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치권에서 워낙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고 편집권을 손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 기업 입장에서 규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규제를 뭐 이런 있는 규제도 철폐하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는 가장 세고 큰 포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커버렸다. 그래서 어떤 스톡옵션의 그 물량 부담에다가 규제 부분까지 겹쳐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악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지금 스냅의 폭락 소식까지 겹치면서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네이버 실적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빨리 보죠. 네. 자, 네이버도 이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분야를 보면 됩니다. 서치 플랫폼 분야가 8,432억 원 매출 나왔고요, 1분기에. 예. 커머스가 4,161억 원. 서치 플랫폼이 두 배가 많고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 서치 플랫폼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광고입니다. 뭐 검색이나 뭘 통해가지고 광고비를 버는 건데 이게 캐시카우예요. 결국 네이버는 광고로 돈을 벌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서치 플랫폼에서 좀 안 좋았습니다. 광고가 뭐 비수기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전에 그런 규제나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고 이게 스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냅도 광고 매출 이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대신에 커머스는 좋았는데 커머스는 왜 좋았냐면 지금 라이브 쇼핑 라이브 같은 거 홈쇼핑에서 이쪽으로 다 옮겨갔죠. 네. 그게 아주 비대면 사회에서 좋았고 그게 고정됐어요. 지금 비대면 사회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쇼핑 라이브 이쪽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컨텐츠 사업은 굉장히 크게 잘 되고 있어요. 이 지난 컨텐츠 사업이 요 그 웹툰 쪽이 전년 동기 대비 79.5% 상승을 했는데 특히 여기서 상승한 주요 요인이 뭐냐면 한국 웹툰 작품을 그대로 미국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소비하는 여기가 마진이 가장 큰데 이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서치 플랫폼에서 번 돈을 웹툰에 투자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또 잘 된 거 커머스. 커머스가 그 크림이라는 그 C2C 플랫폼이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뭐 팟패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잘 됐고 스노우 있죠, 스노우? 스노우 얼굴 바꾸는 거 그게 거기에서 화장품 브랜드 만들었는데 어뮤즈가 잘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치 플랫폼은 조금 줄었는데 그거 가지고 웹툰이라던가 이 커머스가 잘 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 워낙 강했던 부분이 거품이 빠지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비대면 사회만큼 정점을 못 찍으면은 하락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하락을 해서 여러 그 만약에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타이밍을 늦췄다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에서 스냅 폭락과 관련해서 네이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